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요, 지금 흐름을 좀 보게 되면요. 아, 조금 이게 장중 고점까지 올라가려나 했는데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제 11포인트 정도의 하락인데, 장중 최저가가 35포인트, 무려 1.7%의 하락세가 좀 나타났었거든요. 아침장에서 이랬는데, 이게 뭐 쭉쭉 올라오면서 낙폭을 많이 만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가 2030선이었고, 지금 현재 2033선이니까 양봉 났어요. 예, 좀더 매수의 힘이, 지금 이제 시가 대비해서는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일단 좀 장중 고점이 오히려 10시 부근에서 만들어졌고, 지금은 현재,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럴까요? 크게 좀 오름폭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0.9포인트 정도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스피 200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하락폭을 좀 많이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SK하이닉스는 8만 원이 다시 한번 경계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동시호가 상황이 진행이 될 텐데요. 잠시 후에도 상황들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부터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김세원 연구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미국 선물 시장 때문에 네. 예, 좀 많이 변동성이 그쪽도 네.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 분석도 하셨을 것 같고, 일단 오늘 국내 증시 그러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장 시작하자마자 국내 증시가 1.6%에서 7%까지 급락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반등이 나오면서 반등세를 보이면서 장이 마감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오전에 하락한 이유는 중국 협상단이 그 목요일과 금요일 협상을 할 예정이었지만 조기 귀국 가능하다. 아, 예, 그렇죠. 이 예. 소식이 나오면서 네. 그 하락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왜 그렇냐면 이번 주 초에 그 실무진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실무진 협상을 통해서 그 중국 협상단 중에 한 명이 그 익명으로 이렇게 제발 좀 임명 좀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큰 진전은 없었다. 라는 사실 정확한 출처는 알수 없기 때문에 그좀 루머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 이런 루머가 나타나면서 또 이렇게 빨리 민감하게 이렇게 시장이 반응하면서 그 미국 S&P 500 선물 가격도 이렇게 하락을 급락을 했었고 네. 그리고 변동성도 커지고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장중에 하락폭을 만회한 게두 가지 또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화웨이 거래 제한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트럼프의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미중 협상에서 얼마나 큰 딜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환율에 대해서도 협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소식이 또 정확한 출처는 모릅니다. 다 루머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네. 이렇게 작은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스몰 딜은 있을 것이다.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는 완전 무결한 딜을 원한다라고 네.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뭐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스몰 딜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루머는 루머긴 한데요. 일주일 전에 저희가 그이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나서 스몰 딜 정도는 컨센서스로 생각하고 저희 키움 하우스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을 들었는데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노이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하나하나씩 이렇게 봐볼게요. 첫 번째로 류허 그 중국 협상진의 대표잖아요. 그분이 그 다른 협상진을 같이 이렇게 협상할 사람들과 고위 관료들과 구조적인 합의는 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또 루머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트럼프 행정부는 그 블랙리스트 맞아요. 28개의 그 IT 기업들을 하이크비전도 포함되어 있는 또 이미 나와있던 근데 그게 내용이었는데 시위랑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도 네네 얘기를 하던데. 시위에 관련된 부분은 그 NBA 농구 협회가 있잖아요. 미국에 거기에 휴스턴 로켓의 제너럴 매니저가 홍콩 시위대를 지지한다는 그런 트위터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그 MBA를 후원하는 그런 기업들이나 그런 후원을 다 뺐습니다. 그래서 빼고, 그리고 또 중국에 예정되어 있던 MBA 그 경기들이나 그런 방송을 다 취소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 살짝 그 마찰이 조금 더 격화되는 모습이 보였었고, 그리고 또 중국이 또 중간에 유화책을 또 내놨습니다. 대두를 조금 더살 의향이 있다. 100억 달러어치를 더 추가 구매할 의향이 있다라고 보도가 있었고, 그리고 또 스몰 딜을 체결할 의지는 있다, 그래도 있다라고 그 유화책을 이렇게 냈는데, 또 오늘 있었던 그 악재가 그 실무진 협상에서는 진전이 없었고, 그리고 워싱턴 떠난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었고. 일찍 그 목요일까지만 협상을 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딱히 보면 그 휴스턴 로켓의 그 제니럴 매니저의 그 얘기만 빼면 얘기만 빼면 살짝 조금 예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었고, 그리고 그 스몰 딜의 가능성은 그래도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노이즈로 지금까지는 정리를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뭔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일종의 노이즈가 계속 협상 기간에 좀 나왔고, 일단 스몰 딜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요거는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